우리 오늘은 바람개비를 접어볼 거예요. 이렇게 앞부분이랑 돌렸을 때 뒷부분의 모양이 똑같죠? 우리 그러면 재밌는 장난감 만들기 한번 시작해봐요. 안녕하세요, 중2 친구들, 진아쌤이에요.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자를 아래쪽에 가져다 대고 딱 2cm가 되는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아래 한번, 그리고 위쪽도 한번 더. 이렇게 위랑 아래를 표시해 준 다음에는 이어주는 거죠, 자로.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 우리가 지금 방금 줄 그어 놓은 부분을 그대로 따라서 오려 주세요. 똑같은 색으로 세 개를 만들어 줘도 좋지만 좀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다 다른 색깔로 2cm씩 잘라 줄게요. 자, 이렇게 세 개가 모두 다 만들어졌다면 이제 하나씩 반으로 접어 줄 거예요. 오른쪽 부분에 종이를 들어서 한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까지. 그 다음은 두 개를 이렇게 들어서, 그 다음은 종이 두 장을 들어서 여기 사이에다가 나머지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끼워 줄 거예요. 끼어 들어간 게 보이죠? 그 다음 파란 색깔 종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한번 눌러 접어 주세요. 그 다음 또 파란색을 이번에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돌돌 말아 줄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앞모습은 이렇게,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접혀져 있는 게 보이겠죠? 그 다음 다시 풀어 주세요. 지금 돌돌 접었던 부분을 이렇게 쭉 풀어주기. 그러면 접혀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종이도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끼었던 종이를 풀어주고, 이번에는 노란 색깔 종이를 벌려서 여기 사이에 빨간 색깔 종이를 끼워주고, 노란색도 파란색처럼 돌돌 말아주세요. 그 다음 다시 풀어주기. 이번에는 종이를 다 빼지 말고 빨간 색깔 종이도 돌돌 말아줘야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빨간 색깔 종이를 돌려놓고 왼쪽으로 한번 돌려서 접어주고, 이렇게 빨간색도 똑같이 돌돌 말아서 접어주세요.
귀단 모두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껴있는 종이를 모두 다 빼줄 거고요. 종이 한 장을 다시 들어서 이렇게 아래가 벌려진 쪽, 아래가 벌어진 쪽이 올 수 있도록 일단 두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 종이를 벌려서 이렇게 벌려서 파란 색깔 종이를 끼워주세요. 앞에서 봤을 때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이런 모습. 그 다음 빨간 색깔 종이가 또 있죠? 이 빨간 색깔 종이도 이번에는 벌어진 부분이 위쪽에 갈 수 있도록 아래가 이렇게 고리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노란 색깔 종이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그대로 뒤집어서 봤을 때 그 다음 빨간 색깔 이렇게 종이 부분이 있죠? 끝부분 파란 색깔 종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줄 거예요. 끼워서 넣기. 그러면 삼각형 모양을 이루게 되죠? 뒤집었을 때도 이렇게 종이를 쭉쭉쭉 조심스럽게 당기면서 종이를 끝부분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 다음 파란 색깔 종이를 이렇게 옆쪽으로 돌려주고 빨간 색깔 종이는 또 파란 색깔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 아래로 넣어주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위에가 빨간색인데 옆부분을 보면은 빨간 색깔 아래로 덮여있는 부분에 파란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노란 색깔 부분은 빨간 색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서로가 막 연결이 되거든요. 이때 살살살살살 종이를 당겨줘야 돼요. 하나씩 그러면 네모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앞뒤로 돌렸을 때 모두 다 네모 모양이 되겠죠. 자, 우리 노란 색깔 종이를 잘 보면은 빨간 색깔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 선이 있을 거예요. 그 선에 맞춰서 종이 한 장만 위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모양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파란색 쪽으로 가서 또 여기 아랫부분에 우리가 만든 표시선 있죠?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위로 한 장만 올려 접어주세요.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종이 한 장만 그대로 위로 올려서 표시선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종이가 이런 식으로 막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위를 준비할게요. 자, 가위로 여기 종이 끝부분을 조금씩 잘라줄 거예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모두 다 우리가 만든 작품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반씩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기 맨 끝에 있는 표시선 보이죠? 표시선을 기준으로 반을 잘랐기 때문에 맨 끝부분이 조금씩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빨간색 부분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똑같이 위쪽에 한 장이 있고요. 또 아래쪽에도 빨간 색깔 종이 한 장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맞춰주고 빨간 색깔 종이를 대각선으로 먼저 접어줄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종이를 위쪽으로 대각선 모양에 맞춰서 넘겨 접어주고 위로 그대로 올릴게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종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래로 내리면서 접어줄 거예요. 일단 여기 아래 꼭지 있는 부분은 뾰족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될 수 있게 표시선에 맞춰서 한번 접어주고 오른쪽 부분도 표시선에 맞춰서 최대한 아랫부분이 뾰족해질 수 있게 접힌 게 보이죠? 그 다음 여기 표시선에 맞춰서 그대로 위로 한번 접었다가 다시 펼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 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 틈에다가 얘를 이렇게 꽂아서 넣어주는 거죠. 꽂아서 들어가주죠. 그리고 옆부분 모서리 있는 부분을 한번 눌렀다가 다시 살짝 펴주면 돼요. 그럼 뾰족한 부분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여기 부분이 어려웠던 친구는 다른 거 하나 또 보면서 한번 익혀볼게요. 자, 이번에 파란색으로 갈게요. 하나는 위쪽에 종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래쪽 종이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 다음 종이를 그대로 위로 넘기면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종이를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리고 그 다음 오른쪽에 넘겼던 종이를 다시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뾰족하게 만들어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위로 한번 올려 접어주고 다시 살짝 펼쳐서 파란색과 빨간색깔 사이 여기 사이 틈에다가 지금 뾰족하게 만든 부분을 그대로 밀어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옆부분을 뾰족하게 눌러 접어주면 돼요. 그리고 뒤로 또 돌려서 마지막 노란 색깔 대각선으로 접어주고 위로 넘기기 또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고 그 다음 표시선에 맞춰서 뾰족하게 접은 다음에 위로 올려서 접어주고 여기 틈이 있는 부분에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모두 다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뒤로 뒤집을게요. 아까랑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끼워 넣을 때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빨간 색깔 보이죠? 빨간 색깔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두면은 좀 더 편해요. 자, 그 다음 종이를 위로 넘겨서 접었다가 이렇게 넘겨졌죠? 그 다음 다시 또 접기 편하게 방향을 바꿔주면 좋아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서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뾰족하게 그리고 위로 한번 올려서 접었다가 이번에 모두 펼칠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가 보이죠? 이 사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꽂아서 넣어주면 돼요. 아까보다 더 쉬워요. 그냥 꽂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뾰족하게 좀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자, 어려웠던 친구는 다시 노란 색깔 볼게요. 자, 우리 노란 색깔 그대로 왼쪽으로 한번 넘겨서 접어주고 아까랑 모양을 똑같이 맞추면 좋으니까 우선 이렇게 시작할게요. 그러면 종이가 오른쪽으로 넘겨갈 수 있도록 그 다음 대각선으로 눌러 접어주고 넘긴 다음에 자, 왼쪽으로 넘겼죠? 그 다음 모양을 한번 바꾸고 다시 아래로 내려 접어주고
그리고 아래 있는 부분이 사이에 잘 들어가야 되니까 뾰족뾰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위로 한번 올려서 접어준 다음에 다시 펼치고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 사이를 공략해서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쑥 하고 넣어주세요. 됐죠? 이제 마지막 다시 종이를 돌려서 넘겼을 때 주인과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자, 그러면 모두 다 들어갔죠? 윗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세요. 위에 뾰족한 부분 하나, 아래 뾰족한 부분 하나. 그럼 얘가 이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때 약간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바람을 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삐리링 하고 돌아가죠? 여기 뾰족한 부분을 불어줘도 잘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후후 불어보면서 우리 재밌게 놀아봐요. 그러면 안녕! Yeah!